something. 아,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테스트 서버 이제 얼마 전에 올렸던 그 패치 노트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거 체험해 보러 왔습니다. 전 클래스 마지막에 하도록 하고 아나를 먼저 하도록 합시다. 아나를 먼저 하도록 합시다. 아나가 너프 먹어버렸어. 끝났어. 60 80에서 60으로 너프 먹어가지고 원래는 83-24에서 로봇 피가 3방에 죽었었는데 64-24에서 4방을 때려야 돼요. 이제 200짜리 잡으려면. 그리고 생태 수리탄도 60에서 30으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200짜리 애를 수면침 맞추고 바로 못 잤습니다. 그러니까 평타 1을 쓸 수가 없어요. 이거 하고 깰쯤에 원래 평타 2 이렇게 하면 죽었잖아요. 안 죽어요. 이제 한 대 더 쳐야 돼서 절 웬만해서는 아나 혼자서 피 200짜리 영웅들을 이제 쉽게 찾기 힘들 겁니다. 특히 겐지가 수혜를 많이 받겠죠. 트레이서 같은 경우도 평타 2에 빈사 상태 됐었는데 평타 2마저도 피가 60이나 남거든요. 이제 물론 평타 한 대 더 맞으면 죽는 건 동일하긴 한데 그 조금 더 역행을 할 시간이 넉넉해졌다는 거. 그리고 자기 힐도 100에서 50으로 줄었습니다. 이거 힐도 생체 수리탄 힐도 100에서 50으로 감소돼서 망했어. 망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생존력이 떨어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오리사 탄 200발에서 150발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궁극기 비용이 15%가 늘어서 궁극기 채우려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때려야 돼요. 15%면 생각보다 많이 쳐야 돼. 그래도 굉장히 빨리 모이는 건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은 게 애초에 지속 딜 영웅이라서 그래도 궁 굉장히 빠는 거는 빨리 차는 건 크게 변함은 없을 것 같아. 200발에서 150발 되는 거는 적절한 패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브라 은신 지작가 풀리는 소리 반경이 15m로 줄음. 이전이 몇 미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15m로 줄었으면 반경이 크게 줍니다. 그러니까 은신할 때 적한테 은신하는 소리와 그리고 풀릴 때 적한테 소리가 들렸었잖아요. 그 소리가 들리는 반경이 15m 안에 있는 적한테만 들린다는 소리예요. 이제 그리고 위치 변환기 쿨타임 금방 올게. 6초였는데 4초로 바뀌었습니다. 무려 33.3%나 줄었어요. 엄청 자주 쓸 수 있어. 진짜 엄청 자주 쓸 수 있어. 기동력 미쳤어 이제. 손보라 기동력 안 그래도 좋았는데 더 미쳐졌어요. 항상 백도어는 남겨둬야지. 이거 패치되면 쓰겠지 이제. 그리고 또 윈스턴 같은 경우는 방벽 생성기가 시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쿨타임이 돌았는데 이제 시전 시작하고부터 쿨타임 돌아요. 이 지속시간이 6초인가 그런데 7초 될 때쯤에 뽀개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방벽을 생성하고 13초를 기다린 다음에 방벽 생성을 할 수 있었으면 지금은 방벽이 시간 안에 깨지지만 않는다면 7초 정도면 방벽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거. 방벽 깨지고 이후부터 방벽 깨지고 나면 뭐 똑같은 거긴 한데 이 엄청 큰 버프예요. 진짜 엄청 큰 버프예요. 방벽을 그만큼 자주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쿨타임 준 거보다 저는 이게 훨씬 큰 버프라고 생각해요. 이제 윈선이 많이 쓰이겠죠? 탱커들 같은 경우도 좀 이제 밸런스가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아나도 너프 먹으로 인해서 좀 버프가 맞춰지고 있고 그리고 핵심 제냐타! 와 제냐타 이건 진짜 패치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클릭 쏘고 나서 다음 때릴 때까지 딜레이가 1초에서 0.6초로 줄었습니다. 이거 이전에는 이 사이가 1초였어요. 이거 하고 나서 다음 때리는 게 1초였었는데 0.6초로 줄었습니다. 지금 체감만 봐도 굉장히 체감이 잘 느껴지거든요. 진짜 체감 미쳤거든요 지금. 체감이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방벽 뒤에 있는 적들한테도 이제 이게 뭐야 부조화가 박혀요. 근데 이거는 지금 훈련장에서는 안 되고 나중에 사용자 지정 게임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크레 마지막 정크레 자기가 던진 폭발 공격에 데미지를 안 입음. 일단 기본 공격 원래 40의 피해를 입죠. 안 입어요. 자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크레치 평타 자기 평타의 딜은 아예 안 입어요. 어 안 죽어. 이제 탱커들 괴롭히기에 거의 특화된 영웅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벽이 있는 탱커들 윈선이라든지 라인하르트 괴롭히기에 거의 특화된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미쳤어. 딜이 아예 안 먹혀. 솔직히 윈스턴 근접에서 덕 걸렸는데 걔가 방벽 박았으 방금요 가까이서 때리다가 나 죽고 그랬거든요. 막 아 이거 핑 때문에 밀린다. 핑 229라서 지금 테스트라서. 그리고 궁 과연 궁에 죽을 것인가. 과연 궁에 죽을 것인가. 5 4 3 2 궁도 딜을 안 입어. 와 궁도 딜 안 입어. 와 미쳤어. 와 궁도 딜 안 입어. 미쳤어. 와 미쳤다. 정글에 진짜 개버프인데 이거 진짜 엄청 버프다. 일단은 훈련장에서는 여기까지 하고 사용자 지정 게임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벽 먼저 드신 다음에 한번 방벽 쳐보죠. 그래 색깔 바뀌었네. 한 쳐보죠 방벽. 맥크리님이 몇 달아요? 한 대. 아유 한 대 몇 달아요? 70씩 달아. 70 달죠? 그럼 부조화 받고 안 돼. 부자 받고 방벽에 한 대. 몇 달아요? 70이요? 아 그러면 추딜 안 들어가네. 그럼 여기서 자리아님이 라인한테 방벽 감 씌워보세요. 부자 걸린 상태에서 이거 안 되네. 네, 방벽 안 들어. 부자 안 들어가. 방벽 걸린 상태에서 이거는 패치 안 됐고. 그러면은 겐지 한번 해보죠. 겐지를 한 분이 뽑아오신 다음에 제가 평타를 쏘면 그걸 반사를 해주시면 돼요. 반사를 하시면 제가 평타를 쏠게요. 제 바로 앞에서 그 근접 터지는 거 맞는 범위에서. 그러면 그 터지는 딜이 40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40 들어가요? 안 맞아요? 아 겐지도 안 맞아요 이제? 잠깐만. 어 그래 겐지도 안 맞아요? 그러면 겐지 버프 아니 겐지도 간접 버프 아닌가? 원래 맞지 않았어요? 본섭에서는 겐지 반사하고 평타 근접질 맞지 않나 40? 이게 원래 맞죠? 네 지금 본섭에나 테섭에는 안 맞네요. 딴 거는 할 거 없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몇 개 할 게 없네 실험이 이번에는. 수고하셨습니다.